대형 셰퍼드 두 마리가 산책로에서 작은 개 세 마리를 덮쳐 그중 두 마리를 죽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이런 개물림 사고가 3년 새 광주 전남에서만 300건이 넘었습니다. 집중 취재 먼저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개 한 마리가 공원 주변을 배회하더니 갑자기 아이에게 달려듭니다. 지난 1일 광주 오치동의 한 어린이 공원에서 8살 김모양이 개에게 정강이를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.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개가 다른 개를 물어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. 그제 오후 4시 반쯤 광주시 진월동향 공원 산책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큰 개 두 마리가 65살 이모 씨의 반려견 등 개 세 마리를 덮쳤습니다. 이 과정에서 개 두 마리가 죽고 제지하던 이 씨는 손을 다쳤습니다. 이쪽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하는 과정에 이제 손이 다른 강아지한테 물리고 인근 주택가에서 70살 김모 씨가 키우던 맹견 세퍼드가 벌인 일이었습니다. 김 씨는 한 우리에 가두었던 세퍼드 4마리가 문틈으로 도망갔다고 설명했습니다. 어미개를 따라서 가본 거예요. 그걸 대가를 쳐박고 이러면 헐벌 나와버려요. 싸웠잖아요. 문제의 개 두 마리는 현장에서 잡혔지만 나머지 두 마리가 잡힐 때까지 5시간 동안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. 최근 3년간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건만 332건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. KBC 전현우입니다.